네,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밝혀내는 시간입니다. 공채 엑스파일 시간이죠. 네, 하반기 공개 채용에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오 커리어의 김혜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의 공개 채용 소식 살펴볼까요? 먼저 속속 키워드 통해서 알아봅니다. 차별화된 소재와 솔루션. 네. 라고 나왔는데요. 소재? 어려운데요? 그러게요. 예, 차별화된. 이것만 갖고는 절대 어떤 기업인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일단 소재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정도밖에 안 나요. 어딘가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 바로 네. LG화학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소재군요. 예. 공채 X파일 오늘 준비해 오신 기업은요. LG화학입니다. 궁금한 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해결해 드릴게요. 문자와 전화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메시지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죠. LG화학, 뭐 대기업 계열사니까 워낙 유명하지만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LG화학은 이제 가격과 성능 면에서 우월한 소재와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그 고객의 제품 성능을 향상시켜서 그래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1947년에 락키화학 공업사로 창립을 한 하고요. 지금 올해 이제 66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합성 수지 성형 제품을 생산했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에 적극 진출해서 연구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워낙 잘 알려진 기업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 생산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맞아요. 보니까요. 배터리 사업 배터리. 얘기도 해 주셨어요. 어떤 제품 생산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은 뭐 이름만 들으면 화학이니까 뭐 석유 관련된 회사 또는 그냥 어떤 화학 제품들을 생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LG화학을 보면은 우선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앞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재들이 되는 것들을 생산하는데 우선은 PVC나 아크릴, 고무, 특수 소재 같은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포함해서 편광판이나 그다음 뭐 OLED용 소재 그리고 회로 소재 같은 정보전자 소재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소재들과 함께 리튬 이온 전지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까지 지금 전지 분야까지 다양한 제품을 또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석유화학 관련 제품뿐만 아니고요.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소재들을 연구하고 또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채용 소식 있나요? 네, 지금 채용 소식은 2013년 하반기 산학협력 인턴 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14일 오후 2시까지 마감입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LG화학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인턴 사원 모집 소식은 뭐 익숙한데 산학협력 인턴 사원이에요. 보통 인턴 사원하고 뭐가 다른가요? 네, 약간 조금 다른 조건이라고 하면 네. 4년제 대학 재학생 인턴인데요. 학기 중에 LG화학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턴십 종료 후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바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정 학점이나 뭐 자세한 내용은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취업센터나 또는 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인턴십을 하면서 학점을 네, 취득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또 입사 기회가 주어지니까 졸업 후에 또 취업 걱정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원할 수 있는 직무는 어떤 게 있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뭐 석유화학이랑 그리고 정보전자 소재, 전지 분야 모두에서 그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생산 기술이나 환경 안전, 공무와 같은 어떤 이제 공대생이 갈 수 있는 이런 생산 관련 직무부터 구매, 인사, 영업, 마케팅까지 어떤 전공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가 있기 때문에 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모집 직무를 확인하시고 그 지원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직무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특히나 뭐 생산 관련 직무는 공장이 주로 지방 쪽에 많잖아요. 네네. 그럼 지방 근무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번 LG화학 인턴십은 대전, 뭐 오창, 청주, 뭐 익산 이렇게 다양한 지방 근무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턴 기간 동안은 실습비와 함께 숙식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 그 가능할
하신 분들을 많이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방에서 근무하더라도요, 직무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구직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보시고요. 이제 지원 자격을 좀 알아볼게요. 네, 뭐, 4년제 정규 대학 졸업 예정자 중에서 2014년 1월 1일자로 입사 가능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LG화학 인턴십 인정 학점을 고려해서 2014년 2월 졸업할 때 그 졸업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턴 기간은 2013년 9월부터 12월 중에 16주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뭐 당연히 군필이나 면제자 또는 이제 해외여행 결격 사유는 없어야 되고요. 뭐 영어 및 제2외국어 능통자 같은 경우에는 또 우대 조건이라고 하니까 예, 만약에 본인이 잘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면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형 과정도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LG니까 LG에서 실시하는 이 인성검사 네. 있죠? 네. 네. 뭐 서류 전형 합격하시면 당연히 이제 LG 웨이핏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LG 그룹사 인성검사 네. 통과하시면 뭐 면접 한번 거치시고 그리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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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 그 밖에 또 뭐 지원할 때 유의사항 있을까요? 예, 네, 우선은 이제 인턴십이 이게 이제 학점 인정이긴 하지만 향후에 실제로 이제 그 합격, 평가를 잘 받아서 합격 후에 직접 근무할 부서에서 인턴십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지원하실 때 신중하게 본인이 진짜로 입사를 했을 때 근무하고 싶은 분야로 그 직무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형 결과 및 합격 통보는 이메일로만 한다고 하니까 그 메일 주소를 잘못 써서 통보를 못 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턴십 때 근무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부서 선택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합격 통보 받으셔야 되니까요. 이메일 신경 써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LG화학 인재상 알아볼까요? 네. LG웨이에 대한 신념과 실행력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예, 꿈과 열정을 가지고 최고에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팀워크를 이루며 자율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람, 그리고 꾸준히 실력을 배양해서 정정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재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턴십은 또 자기소개서가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자기소개서 항목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실 뭐 인턴십 이런 채용 과정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변별할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좀 당락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더욱 신경 써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항목은 자신의 성장 과정 및 개인 특성, 장점 중심으로 기술하세요라는 항목이고요.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핵심 가치관 그리고 본인의 역량을 이렇게 직무에 맞는 역량을 적합 이렇게 잘 기술을 하시는 것이 뭐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항목은 관심 분야 및 희망 직무 중심으로 기술하세요. 항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 직무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전공과의 연관성,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준비해온 어떤 활동들, 상황들, 그리고 지원하는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포부, 를 좀 작성을 잘 하시면 훨씬 이제 합격에 유리할 것 같고요. 이 항목당 글자 수는 2000자 이내로 작성할 네.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인재상 참고해서 좀 꼼꼼하게 자신의 강점 중심으로 또 효과적으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이 아마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궁금증 문자 보고 가겠습니다. 문자 하나 주시죠. 네. 기졸업자는 지원이 안 되나요? 네. 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만 되냐? 네.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산학협력 인턴십이라고 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학점 인정제이기 때문에 우선 아쉽지만 기졸업자는 지원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네. 자, 공채 엑스파일 오늘은요, LG화학의 기업 소개, 채용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오커리어의 김혜영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